사셨으니까. 예림아. 저기. 야, 전지 뽀뽀도 하고 다 컸네, 이제. 뭐 있다? 사생이 헤어지래? 어. 헤어질 거야? 일단, 비밀로 좀 해줘. 예림 씨 때문에?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닐걸. 아는데, 확인해봐야 될 것도 있고. 야, 사진도 많이 찍혔네. 예림아. 네? 그래, 넌 참 착하다. 내 말도 참 잘 듣고. 아, 그 천지 있잖아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. 그동안 힘들었지? 왜 불렀어? 나 좋아해. 왜 대답을 안 해? 안 하는 거야, 못 하는 거야? 못 하는 거겠지. 넌 나 안 좋아하는데 민종신이 시켜서 그런 거니까. 진짜야? 사실이냐고. 왜 눈 보고 말해? 네가 억양이야? 왜 자꾸 네 눈을 보고 말하라 그러는데.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믿어줄 거야? 더 이상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. 왜? 어디야? 형 빨리 와. 일 났어. 나랑 예림이 사진 올라오는 거 상관없어. 마음대로 하라 그래. 그거 말고 윤피디님 좀 이상해. 야,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때문에 대장한테 한 소리 들었어? 힘내. 다 끝났어. 야,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한다. 다 끝났다니까. 에이, 왜? 예림이랑 싸웠죠? 우리 천지 화났죠요? 엄마한테 20만 찍고 나면 다음주까지 셋이 오시니까. 너 벌써 오토바이까지 사줬어? 야, 근데 키스할 때잖아. 느낌. 핫바닥? 시작. 다 챙겼어? 귀마개랑 헬멧이요. 모르는 데서 온 소포나 택배 받지도 말고, 혹시 있더라도 뜯어보지도 마. 전화도 받지 말고.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. 네. 괜찮아? 언니 말대로 헬멧 쓰고 다니니까 팬들한테 욕먹는 것도 안 들리고 좋아요. 그거 말고 네 말대로 아이돌한테는 스캔들이 치명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네가 이렇게까지... 괜찮아요. 청춘이네. 눈물겹다 아주. 김예림이 가네!
그때는 하수구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. 어, 오랜만. 안녕하세요. 어, 방송하러 왔구나. 야, 예림이 안 본 사이에 너무 예뻐졌다. 요새 연애? 안녕히 가세요. 또 봐. 우리가 이게. 어때? 괜찮지? 근데 오빠 이거 장르가 뭐예요? 좋은 질문이야. 요즘 리얼 버라이티 관찰 예능 이런 거 다 식상하잖아. 리얼리티와 드라마의 결합 어때? 새롭지? 새롭긴 이거 형이 맨날 보는 거 그 뭐야 케빈 스페이스 나오는 거 그거 베낀 거네. 야 뭘 베껴 베끼긴 차용 차용한 거야. 그리고 엠넷에서야 지금 12회 편성 받을 것 같아. 이런 게 무슨 12회 한 6회 정도에서 조기 종영 안 하면 다행이겠다. 나 나오고 니네 다 나오는데 6회가 말이 되냐? 밤 12시 반 뭐 이런 편성만 안 받으면은 야 시청률 대박이야 대박. 그래도 틴탑 나오는 건 좋네요. 틴탑 팬들이 어 틴탑 보려고 봤다가 오빠 나오면 바로 채널 돌려버리겠구만. 너네 정말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뭐 좀 해보겠다는데 1억이야? 그냥 만만하게 리얼리티나 해요. 그냥 괜히 이런 거 했다가 이미지만 나빠져. 근데 좀 오빠랑 비슷한 건 있네요. 뭐가 비슷해? 이 노예 얘기. 돈돈거리는 거. 뒤통수 때리는 것도 비슷한데? 오빠 진짜 우리 모르게 어디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왜 이래? 이게 다 픽션이지. 다 알면서 그래. 좋아해? 오랜만. 안녕하세요. 어, 방송하러 그 하고 가는구나. 야. 아, 죄송합니다.